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커다인 드라이브 트레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다인 드라이브 트레인은 기어박스를 모델링하고 해석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히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 키스소프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리커다인 드라이브 트레인 메뉴에 보시면 키스소프트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키스소프트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키스소프트의 GUI가 활성화됩니다. 이 키스소프트 GUI에서 하는 작업은 기어를 만들고 기어 간에 접촉 해석을 해서 스티프니스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래 스티프니스를 계산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리커다인 안에서는 메타모델이라는 기어 컨택 폴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메타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 장점은 트랜스미션 에러를 동력학 해석을 하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타 모델을 생성하기에 앞서 기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생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전문적인 기여 설계 소프트웨어인 키스소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스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UI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튜토리얼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커다인을 설치하시면 다음 경로에 키스소프트 예제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는 예제 8번 실린드리컬 기어 페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리커다인에서 제공하는 것 이외에 원래 키스소프트 전체 버전에서 제공하는 전체 튜토리얼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9번 같은 경우도 기어 사이징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리커다인에서 제공하는 라이센스로는 이 내용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튜토리얼 8번의 내용은 현재 리커다인에도 제공되는 기능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튜토리얼 8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쭉 보시면 기본적인 설명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해석을 하게 될 데이터의 규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키스소프트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원래 스탠드 키스소프트의 독립 버전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리커다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일단 시작하게 되면 그 GUI 환경은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키스소프트 GUI 스탠드얼론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GUI고요. 이게 리커다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GUI입니다. 보시면 네. 내용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쭉 진행을 하셔서 아마 이쪽 부분부터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키스소프트 튜토리얼 8번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키스소프트 튜토리얼 8번을 따라하는 이유는 기어 해석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키스소프트에서 기어를 해석을 하려면 어느 값들을 입력해줘야 되고 어떤 순서로 값들을 입력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튜토리얼에서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일단 튜토리얼에서 주어지는 정보대로 고스란히 따라해서 솔빙까지 진행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키스업튜 튜토리얼을 따라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팅에 가서 캘큘리션 메소드는 스트렝스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요. 키스업튜 매뉴얼을 보고 튜토리얼을 보고 따라 하실 때는 튜토리얼에서 그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만 파악을 하셔도 상당 뭐 튜토리얼을 완성하시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10, 라이트 25도, 48.9고요. 입력 필드 간에 이동을 하실 때는 탭키를 사용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4.5, 0.3215 8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입력되는 값은 1.6551. 네, 캘큘레이터 하시고 억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팅으로 가셔서 이쪽 내용이 튜토리얼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고요. 해서 3.5, 2500, 750, 1.35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팩터 부분으로 가셔서 이쪽에서는 to trace modification을 and 바꾸고 not verified 그다음에 이 정보를 누르시면은 밑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뜹니다. 근데 지금 13E로 되어 있는 걸 13A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셔서 체크하시고 53, 5.9, 다음은 14 확인하시고요. 네, 다음은 다시 베이직 데이터 쪽으로 가서 머티리얼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변경하시고 러블리케이션은 조금 내리셔서 그리스에서도 GB00 다음에 그리스 러블리케이션으로 바꾸시고 이 버튼을 누르셔서 온도는 80도로 설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레퍼런스 프로파일로 가셔서 이 값을 1.25에 0.30, 1.1, 1.0. 네, 그 값으로 바꾸시고, 여기도 동일한 걸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톨러런스로 가서 사용자 입력으로 바꾸시고, 마이너스 0.0670 뭐 마이너스 0.0916 변경을 했고요. 이어 2번도 사용자 입력으로 바꾸시고 마이너스 0.0617 마이너스 0.0947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0.01 그다음은 체크하시고 마이너스 0.0
0.0100 될것 같고, 또 사용자 입력으로 바꾸시고, 0.03, 그리고 마이너스 0.00, 잘안 보이는데 아마 30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 누르셔서 위에 체크하시고 3에서 1.7580, 1.7820 calculate accept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이스의 6에 25.1830, 25.2140 하시고 accept 하시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입력은, 모델링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솔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석을 하셨으면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스에서 Geometry 3D, Tools Geometry 시스템에 가시면 이렇게 해석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태에서 컨택 스티프니스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큘레이션에서 컨택 어널리시스를 활성화시키고, 이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계산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베이직 캘큘레이션 옆에 있는 탭에서 컨택 어널리시스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픽스에 가서 컨택 어널리시스 스티프니스 커브를 그리시면 스티프니스 커브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